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 집이지만 다가구가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종종 일어나는 범죄들. 하지만 이러한 위험 요소를 획기적인 방법으로 줄인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 공동 현관문에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문을 열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카드키를 인식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 하지만 여기는 다른 방법으로 열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건 마치 자동문? 사람이 다가오자 스르륵 자동으로 문이 열리네요. 저희 아파트에는 그 입주민 한정으로 공동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요? 그건 바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이라는데요. 아파트와 연동된 앱을 실행하고 몇 번의 터치를 거치면 입주민 한정 프리패스권 설정 완료! 앱에서 내장되어 있어서 그 한 번만 이제 그런 승인을 받아서 뭐 한 번만 이제 실행을 하면은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앱에서 공동 현관문 메뉴의 스위치를 활성화시킨 다음 문으로 다가서면 설치된 블루투스 장치들이 스마트폰을 인식해서 스르륵 문이 열린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뭐 바로 열리니까 뭐 비밀번호 유출 걱정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 무거운 거 들고 다닐 때나 전화 통화할 때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은 막고 나는 편안하게 해주는 또 다른 기능. 힌트를 드리자면 주차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 기능도 앱을 통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실행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관리사무소 승인 없이 입주민이 직접 앱에서 방문 차량을 예약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단지 내 출입할 때 차단기가 열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차량 번호 입력 후 예약하기만 눌러주면 방문 차량 예약 끝! 해당 차량이 아파트에 도착하면 차단기가 스르륵, 방문 차량인 것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 덕분에 관리자도 편하다는데요. 차량이 진짜 입주민 차량인지 아니면 외부 차량인지. 특히 방문 차량 관리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수작업이나 연락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관리가 됐다면 지금은 앱을 통해서 방문 차량을 먼저 등록을 하고 하니까 저희 일이 좀 많이 편해졌어요. 입주민이 앱으로 예약한 방문 차량은 관리소에서 바로 확인 가능. 주차 갈등도 쉽게 해결됐고요. 덕분에 다른 관리 업무에 더 신경 쓸 수 있게 됐다네요. 안전과 편리함을 모두 잡은 기능이라죠. 그래서 이 앱을 개발한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분주하게 업무를 처리 중인 많은 직원들. 이들이 모여서 특별히 아파트 관리 앱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요. 기존의 오프라인 채팅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던 카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주민들이 이용했었다라고 하면 인증 기반에 뭔가 신뢰돼 있는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더 장착해서 이분들을 위한 관리 서비스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서비스를 통해 방문 차량 예약뿐만 아니라 동네의 유용한 정보 나눔과 공지사항까지 확인 가능. 관련 서비스 개발과 기술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덕분에 국내 1위 아파트 앱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입주민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민한다는 직원들. 아파트 생활에 편리한 서비스들을 좀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 기능이 적용돼 있다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일단 입주민을 따라가 보는데요. 얼굴을 입력하십시오. 인증되었습니다. 스마트한 안면 인증 시스템을 통과하니 여기는 헬스장? 바로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운동은 안 하고 휴대폰만 쳐다보시네. 여기서 밝혀지는 앱의 또 다른 기능, 바로 커뮤니티 시설 예약인데요. 지금 헬스장인 시설을 예약했고요. 저희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앱인데 앱 하나로 뭔가 시설을 예약한다든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해서 예약을 한다든지 앱으로 편리하게 예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커뮤니티 예약 메뉴에 접속 후 이용하고 싶은 시설을 선택, 해당 이용권을 결제하면 별다른 등록 절차 없이 이용 가능.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은 NO. 내가 원하는 시간에 OK. 미리 예약만 하면 되니까 스케줄 관리가 편하다는데요. 오늘도 커뮤니티 시설을 방문한 이분, 눈치 게임 없이 예약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점에 매우 만족한다고요. 뭐 예약을 한다거나 등록하려고 매일 이렇게 내려와서 뭐 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편리한 것 같고요. 집에서도 예약 현황 같은 거나 내가 얼마나 썼는지, 사용했던 금액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앱 자체는 무료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입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상당히 편리하고 입주민은 입주민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관리 사무소는 스마트한 그런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이 한층 상승되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덕분에 벌써 사용자가 268만 세대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대한민국 아파트 입주민이 필요한 모든 아날로그 형태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내 손안으로 연결하고자 하고요. 아파트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이웃 간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연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